안녕하세요. 국어 가르치는 수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대철의 추운 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추운 산이라는 제목과 지금 딱 첫행에 춥다 이렇게 박아놨어요, 지금. 근데 여러분들은 춥다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는 너무 싫거든요. 저는 겨울이 너무 싫어. 근데 아마도 일반적으로도 춥다, 추위, 뭐 겨울 이런 말들은 부정적인 시어로 많이 쓰여요, 문학에서. 그래서 막 일제강점기라든지 막 독재정권이라든지 아니면 막 너무 힘든 현실을 나타낼 때뭐 추위라든지 겨울이라든지 이런 말들로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 시에서는 완전히 반대야. 왜 반대냐면 추운 건 마이너스인데 이 추위를 거쳐야 내가 지향하는 존재가 될수 있어. 내가 이 추위를 거쳐야지만, 이거를 이겨내야지만, 내가 되고 싶은 존재. 이 시에서는 눈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순수한 존재로 거듭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추위라는 것은 그냥 부정적인 어떤 시련고난 역경이나 이런 것만 나타낸다고 하기보다는 어떤 통과 의례, 통과. 이거를 이겨내야지만. 통과 의례 같은 그런 의미로 쓰이는 것 같다. 자, 그러면 한번 이 시를 한번 볼게요. 추운 산은 일단 내가 가고 싶은 곳이야. 그래서 이 추운 산이라는 곳은 화자가 지향하는, 지향하는 가치. 그럼 어떤 가치길래 추운 산에는 눈이 내려 하얘. 그래서 하얀 존재들이 많이 살아. 그럼 이 하얀 거는 흰색, 백색의 이미지. 이 백색의 이미지로 뭔가 순수하고 고결한 그런 삶에 대한 다짐을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뭔가 되게 이상적인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적인, 그지? 뭐 지향하는 세계? 뭐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자, 처음부터 한번 볼게요. 춥다. 이 춥다는 지금 현실은 부정적이긴 하지만 이것은 마이너스에서 벗어나기 위한 추위라 그랬어요. 통과 의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자, 볼게요. 눈사람이 되려면 얼마나 걸어야 할까? 이랬어. 그럼 눈사람은 내가 되고 싶은 존재일 거 아니야. 그래서 눈사람은 화자가 지향하는, 화자가 되고 싶은 존재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화자의 삶의 목표고, 이거는 굉장히 순수한 존재, 순수한 존재. 눈사람이 되려면 얼마나 걸어야 할까? 잡념과 머리카락이 휘어지도록 걷고, 그럼 잡념과 머리카락은 검은 것들. 자, 그래서 잡념 마이너스고, 머리카락도 마이너스예요. 근데 이게 휘어져야 돼. 휘어지는 게 플러스. 아, 이 시에서는 백색의 이미지는 플러스를 의미하는구나. 순수한 삶의 가치, 고결한 삶, 이런 긍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시어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잡념과 머리카락이 휘어지도록 걷고 밤의 끝에서 또 얼마를 걸어야 될까? 근데 이 밤은 이 밤을 지나가야 플러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밤은 여기서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밤의 끝에서 또 얼마를 걸어야 될까? 지금 여기에서 이 시에서 표현상의 특징 좀 이야기를 해보면 뭐뭐야 할까? 뭐뭐야 할까? 이렇게 지금 뭐가 나왔죠? 의문형어미. 이 의문형 어미를 사용해서 지금 화자가 소망하는, 그치? 화자가 지향하는 가치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 넓은 밤. 사람들은 밤보다 더 넓다. 이렇게 표현했어. 그럼 넓다는 거는 원래는 긍정적인 의미잖아. 그치? 넓은 거 싫어하는 사람 있어? 근데 이 시에서는 내가 밤을 지나가야 하는 어떤, 나의 어떤 통과 의례적인 공간으로 보는데 얘를 지나가야 플러스가 될수 있어. 근데 이게 너무 넓은 거야. 자, 그런데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에요. 왜냐면 밤은 뭐야? 시간이잖아. 근데 넓다고 표현했어. 아, 그래서 이거는 시간의 공간화? 아이고, 공간화. 시간이라는, 그치? 시간이라는 눈에 안 보이는 대상을 공간으로 표현했다고. 그래서 시간의 공간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눈에 안 보이는 대상을 눈에 보이게 표현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 그래서 추상적. 추상적 개념, 추상의 구체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구체라는 건 눈에 보이게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너무 넓은 밤, 지금 내가 이거를 이겨내야 돼, 이걸 건너와야 돼. 그러니까 이 막막함을 넓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너무 넓은 밤, 내가 이거를 건너가기에는 너무, 지나가기에는 너무 넓은 밤. 사람들은 밤보다 더 넓다. 지금 밤도 마이너스였는데, 밤이 넓다의 대상이었는데, 근데 사람들은 밤보다 더 넓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더 마이너스. 그러니까 화자는 지금 굉장히 절망하는 거야. 왜? 이 세계가 사람들과 함께 사는 세계잖아. 근데 그 사람들이 뭐야? 마이너스야. 내가 이걸 이겨내야 되는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대상 지금 밤 나왔고 너무 넓은 밤. 그런데 이 밤보다 사람들이 더 넓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그래서 되게 이 현실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당연히 내가 긍정적인 세계를 지향한다면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뭐예요? 부정적인, 그치? 그런 속세가 되겠죠. 자, 그럼 계속 볼게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밤보다 더 넓으냐면 사물에 이름을 붙이고 즐거워하는 사람들, 이름을 붙여야 마음이 놓이는 사람들, 이름으로 말하고 이름으로 듣는 사람들, 이름을 두 개씩 세 개씩 갖고도 이름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 자, 이 시에서 이름이라는 이 대상, 이름을 붙이는 걸 우리는 어떤 시에서는 이름을 불러주는 행위가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의미로 나타나는 시가 있어요. 뭐 김춘수의 꽃이라든지 그 꽃이라는 시에서는 내가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이름을 붙이는 것은 플러스란 말이야? 근데 이 시는 어때? 사물에 이름을 붙이고 즐거워하는 사람들 이랬어. 근데 그 사물은 그 이름이 되고 싶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물이랑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기 멋대로 이름을 붙이고 되게 즐거워해 사람들이. 그리고 또 이름을 붙여야 마음이 놓여. 그리고 이름을 말하고 이름으로 들어. 그리고 이름을 두 개씩 갖고도 이름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속성을 열거했는데 이 열거한 이 속성들이 다 이름을 붙이는 것과 관련이 있죠. 그죠? 근데 이 이름을 붙이는 행위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럼 이름을 붙이는 걸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다른 시를 좀 이야기를 해보면 아까 제가 김춘수의 꽃은 이름을 붙이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라고 했잖아.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했지만 그 시를 패러디한 시가 있어요. 라디오와 같이 사랑을 끄고 켤 수 있다면 이라는 시가 있는데 그 시에서는 이름을 붙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 이름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이름을 부르는 그리고 이름을 갖는 이런 것은 굉장히 세속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인간들의 특성을 나타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소유하려는 내가 이름을 붙이고 그 이름을 붙여야 내가 마음이 놓이니까. 그치? 자, 그래서 굉장히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인간들의 속성을 보여준다. 이 인간들 당연히 다 마이너스. 화자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대상들을 쭉 나열했어. 자, 그 다음에 깊은 산에 가고 싶다. 자, 그럼 이 깊은 산은 내가 뭐 하고 싶은? 가고 싶은 대상이죠. 그래서 화자가 지향하는, 그치? 지향하는 순수한 고결한 삶의 공간을 나타낸다. 근데 아까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은 마이너스라 그랬죠. 아, 그러면 현실과 대조되는, 아, 여기는 현실과 대조되는 공간이네. 그치? 대조되는 이상적인 삶의 공간. 자, 깊은 산에 가고 싶다. 소망이에요. 사람들은 다 산을 다 어디에 두고 다닐까? 도대체 이 사람들 마이너스였잖아. 그치? 근데 사람들은 산을 다 어디에 두고 다닐까? 혹은 산을 깎아 대체 무엇을 메웠을까? 생각을 돌리자. 눈발이 날린다. 자, 그럼 봐보세요. 사람들은 산은 다 어디에 두고 있을까? 그럼 산은 뭐야? 순수한 삶의 가치야. 근데 이 순수한 삶의 가치를 다 어디에 두고 다닐까? 다 어딘가에 두고 없다는 거야 지금 사람들에게. 자, 그리고 혹은 산을 깎아서, 아까 산은 플러스라 그랬죠? 근데 이걸 깎아서 무엇을 메웠을까? 그러면 뭘 메웠을까? 아마 자신의 어떤 욕망, 그지? 이 세속적 삶에 대한 욕망을 나타내는 것 같아. 생각을 돌리자. 그럼 이 생각을 돌린다는 건 어떤 발상의 전환을 나타내는 거죠. 그쵸? 자, 그럼 봐봐. 지금 내가 부정적인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은 산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 존재, 플러스를 놓고 다니는 존재라고 생각해. 아니면 산을 깎아서 뭔가를 메웠다. 이런 과도한 욕망을 가진 존재로 표현했다고. 그래서 이것들 말고 이제 생각을 돌리자. 눈발이 날린다. 그럼 이 눈발은 뭐예요? 플러스 의미라고. 왜 플러스 의미라고? 이거는 춥고 차갑고 그치? 시련 고난 역경을 나타내는 건 맞지만 이것은 그냥 부정적인 게 아니라
내가 순수한 존재로 거듭나기 위해서 꼭 맞아야 하는, 꼭 거쳐야 하는 그런 시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눈꽃, 은방울꽃, 은방울꽃, 안개꽃, 메밀꽃, 백꽃, 찔레꽃, 닭꽃. 얘네들은 다 어떤 색깔을 나타낼까요? 흰색의 이미지, 백색의 시각적 이미지예요. 백색의 이미지. 그래서 이거는 색채 이미지고요. 그래서 이 색채 이미지를 활용해서 어떤 삶, 순수한 삶, 순수하고 고결한 그런 삶의 가치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화자가 지향하는 가치를 나타내는 그런 자연물들을 열거했어요. 나는 하루를 하루 종일 돌았어도 분침 하나, 약자의 침묵 하나 움직이지 못했다. 자, 나는 하루 종일 돌았어. 내가 이 순수를 회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 하지만 분침 하나, 약자의 침묵 하나 움직이지 못했다. 나는 그만큼 무력한 존재야. 되게 반성적인 사고죠. 되게 반성적이고요. 자신의 무력감? 그죠? 무능력함이죠.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분침 하나, 약자의 침묵 하나 움직이지 못했다. 들어가자 추위 속으로. 자, 내가 어디로 가겠다? 내가 지향하는 가치 추위 속으로 가겠다. 그래서 이 추위는 아까 어떤 의미? 내가 순수한 존재로 거듭나기 위해서 거쳐야 할 단련의 공간이다. 됐죠? 자, 그래서 들어가자 추위 속으로 하고 이제 이 표현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도치가 나타나고 있죠. 추위 속으로 들어가자 해야 되는데 들어가자 추위 속으로 이렇게 문장의 순서를 바꿔서 강조의 효과가 있겠지. 이 추위를 강조하는 효과. 그래서 이 추위는 내가 거쳐야 할 시련의 고난의 그리고 이 통과 의례적인 그런 공간이다. 자, 그 다음에 때까치, 바람새, 까투리, 오소리, 너구리, 도토리, 다람쥐불. 이거 다 모들이에요. 다 화자가 지향하는 그 추운 산에 있는 존재들. 순수하고 고결하고 순결한 이런 삶을 가진 존재들을 나타내고 있죠. 그죠? 그래서 열거한 거예요. 유사한 속성을 가진, 그치? 그런 자연물들을 열거한 거지. 자, 그래서 이 시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어떤 말이 플러스 의미를 나타내고 어떤 말이 마이너스 의미를 나타내느냐. 다시 한번 만 볼까? 자, 지금 추운 산은 화자가 지향하는 공간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지향은 여기가 내 최종 목적지가 아니야. 내가 플러스 존재로 거듭나기 위해서 거쳐가야 하는 통과 의례적인 공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추운 산은 그래서 플러스를 의미한다. 이 시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대립이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대립이 굉장히 뚜렷한 시예요. 그래서 화자가 처한 현실, 화자가 지금 현재 있는 곳은 마이너스,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은 플러스, 지향하는 가치는 플러스. 자, 춥다라고 표현했는데 이거는 완전 마이너스는 아니다 이라고 했죠. 시련 고난 역경은 맞지만 이것은 통과 의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눈사람이 되려면 얼마나 걸어야 할까? 그래서 플러스 의미를 나타낸다 그랬죠. 얼마나 걸어야 할까? 여기에서 의문형 어미 사용했어요. 잡념과 머리카락이 휘어지도록. 근데 잡념은 눈에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이거를 뭔가 검거나 어둡거나 이렇게 표현한 거야. 그러니까 희어지도록이라고 표현했지. 그러면 이 시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표현으로 추상의 구체화. 아까도 이야기한 적 있죠? 추상의 구체화. 시각적 형상화. 눈에 안 보이는 걸 눈에 보이게 표현했다. 잡념과 머리카락이라는 이 마이너스들이 희어지도록 걷고 밤의 끝에서 또 얼마를 걸어야 될까? 계속 의문형 어미를 반복하고 있어요. 너무 넓은 밤. 지금 이거는 시간의 공간화. 그래서 추상의 구체화. 내가 거쳐가야 하는 곳. 근데 이 곳이 너무 넓으니까 마이너스야. 화자의 절망적인 인식. 그런데 더 문제는 사람들은 밤보다 더 넓어. 사람들은 더 마이너스야. 라고 지금 이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밤보다 넓은 이유에 대해서 열거를 하는데 사물에 이름을 붙이고 즐거워하는 사람들, 이름을 붙여야 마음이 놓이는 사람들, 이름을 말하고 이름을 듣는 사람들, 이름을 두 개씩 세 개씩 갖고 이름에 매여 사는 사람들. 그래서 이 이름은 마이너스. 이름을 붙이는 것에 대해서는 화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인간들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그치? 뭔가 소유하려고 하고 이런 의미로 나타낸다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되게 세속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이 사람들을 열거했는데 되게 열거뿐만 아니라 뭐 대구라든지
그리고 뭐 반복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다. 그치? 왜? 여기 즐거워하는 사람들 이렇게 그치? 반복했으니까. 자, 깊은 산에 가고 싶다. 지금 화자의 소망이죠. 그래서 깊은 산은 플러스 공간. 자, 그 다음 사람들은 산을 어디에 두고 다닐까? 사람들은 산을 두고 다니는 마이너스 존재들. 그리고 산은 플러스. 혹은 산을 깎아 대체 무엇을 메웠을까? 그래서 산을 깎는다는 거는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뭔가 이런 순수한 가치를 희생시킨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그치? 이 자신의 세속적인 욕망을 위해서 순수한 이 자연을 훼손시킨 사람들에 대한 비판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산을 깎아서 무엇을 메웠을까? 계속 의문형 어미가 나타나고 있어요. 생각을 돌리자. 눈발이 달린다. 이 시에는 다양한 종결 어미들을 사용하는데 뭐뭐 하고 싶다, 날린다 이런 건 그냥 평소형이야. 근데 뭐뭐 하자 이런 거 뭐야? 청유형이죠. 그리고 뭐뭐 할까 이런 거는 의문형이죠. 이렇게 다양한 종결 어미들을 사용해서 문장 구조, 그러니까 문장 유형이죠. 문장 유형을 사용해서 이 시의 표현 효과를 높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돌리자 눈발이 날린다. 눈꽃, 은방울꽃, 안개꽃, 메밀꽃, 백꽃, 찔레꽃, 박꽃들. 그래서 이거는 백색의 이미지, 순수한 삶, 고결한 삶을 나타내는 시각적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하루를 하루 종일 돌았어도 분침 하나, 약자의 침묵 하나 움직이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너무나 무력해. 내가 노력을 하긴 했지만 근데 이것은 어떤 사람도 어떤 약자의 침묵 하나도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플러스 존재가 되기 위해서, 나는 이제 이 약자의 침묵을 움직이는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들어가자 추위 속으로. 지금 도치가 나타났다 그랬죠? 도치. 그리고 들어가자 하고 또 청유형. 이 청유형 문장을 사용하면 어떤 효과가 있어요? 당연히 의지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때까치, 바람새, 까투리, 오소리, 너구리, 도토리, 다람쥐, 물 이런 긍정적인 화자가 지향하는 순수한 삶의 가치 이런 것들을 열거했다. 그래서 열거해서 화자가 지향하는 가치를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시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종결 어미를 사용해서 표현 효과를 높이고 있고요. 그리고 또 대립적인, 그지? 대립적인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대립시켜서 아니면 뭐 화자가 지향하는 가치는 현실과 대비되는, 그치? 뭐 이런 공간을 설정해서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순수한 삶에 대한 지향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또 시각적 형상화들이 굉장히 많았죠. 백색의 이미지들, 그치? 그래서 시각적 형상화를 통해서 또 화자가 지향하는 가치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에서 말하고 싶은 건 뭐다? 순수한 세계에 대한 동경을 나타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나는 순수한 존재로 거듭나고 싶다. 그리고 내가 어떤 의미 있는 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존재로 거듭나고 싶다라는 소망을 나타내고 있다.